대퇴사두근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허벅지 앞쪽에 위치하는 이제 앞벅지 근육들인데 이제 이 네 개의 큰 근육이라서 사두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의 무게 전체를 지탱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무릎뼈인 슬개골을 덮고 있으면서 무릎의 충격을 완화해주고 흡수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무릎을 보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육을 강화해주면 무릎으로 오는 충격을 흡수해서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연경 선수가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꼭 하셔가지고 무릎 건강을 지키셨다고 하니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집에서 쉽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재미있는. 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맞습니다. 지겹거든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대퇴사두근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김연경 선수가 무릎 건강 별로 좋지 않은 거? 아, 진짜요? 아, 진짜라고? 배구는 점프를 많이 하잖아요. 점프하면서 탁 내리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릎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연경 선수는 과거에 연골 파열로 인해서 세 번이나 무릎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무릎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2020 도쿄올림픽에서 멋진 활약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근육을 꾸준히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무릎하고 엉덩이 엉덩이 근육이 의외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 강화 훈련을 통해서 무릎을 살렸을 것 같아요. 나도 힙 엉덩이 둥근. 네, 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제 무릎에는 힙 근육도 중요하고 이제 우리 허벅지 근육도 중요한데 김연경 선수의 무릎을 보호해준 그 근육의 이름은 바로 대퇴사두근입니다. 대퇴사두근 몸의 제일 큰 근육.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제 대퇴사두근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허벅지 앞쪽에 위치하는 이제 앞벅지 근육들인데 이제 이 네 개의 큰 근육이라서 사두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의 무게 전체를 지탱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무릎뼈인 슬개골을 덮고 있으면서 무릎의 충격을 완화해주고 흡수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무릎을 보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육을 강화해주면 무릎으로 오는 충격을 흡수해서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꼭 하셔가지고 무릎 건강을 지키셨다고 하니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집에서 쉽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재미있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지겹거든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대퇴사두근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다. 어떤 운동이죠? 네, 이번 운동은 런지킥이라는 운동인데요. 이름도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죠? 네. 런지하고 킥, 런지.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실게요. 이제 우리 앞발을, 네. 그죠? 한쪽 발을 앞으로 내미시고, 네. 굽혀주세요. 우리 런지 자세로. 자, 이 상태에서 일어서면서 뒷발을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이킹 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아, 이렇게요? 네. 오, 자세 나오는데. 일어서면서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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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내려가시고. 다시 올라오면서 킥. 네, 주의할 점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뭔가를 붙잡고 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의자가 있으면 의자를 잡고 좀 속도를 늦추는 게 의자를 잡고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동작을 너무 크게 하시려는 것보다는요.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 내려갔다가 흔들리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근육에 자극을 오는 걸 느끼시는 게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이 동작이 대퇴사두근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 대퇴사두근 자체는 무릎을 펴주는 역할을 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굽혔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동작을 할 때도 우리 허벅지 뒤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과 대퇴사두근이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부린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게 유지를 하려면 이 중둔근이 계속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중둔근은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고 체중을 분산해줘서 무릎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허벅지 뒤쪽, 앞쪽, 중둔근까지 모든 근육을 골고루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동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운동 몇 회씩 하면 좋을까요? 네, 운동은 10번씩 3세트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30번, 왼쪽 다리 30번 이렇게씩 해주면 돼요. 30번이요? 네, 사실은 음악을 틀어놓고 네. 하셔도 돼요. 그래서 좋다. 음악을 틀어놓고 리듬을 이렇게 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네. 자, 노래 한 곡 하시죠. 네.
나야 나야 나. 어 힘들다. 나야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 외쳐보아도 잦은 그림자. 오 신나는데 쌤? 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직접 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땀나네요. 아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이런 허벅지 근육 같은데 이렇게 맞아요, 딱 느낌이 맞아요. 와가지고 자극이 와서 네. 아, 운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고 또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동작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운동도 굉장히 재밌는 동작인데요. 이름하여 포인트 스텝입니다. 포인트 스텝. 스텝. 자신 있으시죠? 스텝. 스텝함 또 저장. 스텝. 스텝함 또 저장. 무릎이 아주 구글팔팔이시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동작도 양쪽 다리를 굽혀주실 거예요. 이제 그 네.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뻗어서 앞쪽. 12시, 그다음에 3시. 그다음에 이거 춤 동작인데요? 6시. 스님? 예, 이렇게 가는데 이쪽 다리를 쭉 뻗을 때 이 앞쪽 대퇴사두근 그리고 옆으로 뻗을 때 우리 중둔근뿐만 아니라 옆쪽 허벅지, 옆벅지 네. 그리고 뒤로 뻗을 때 뒤쪽 엉덩이 근육 그러니까 다 정말 골고루 모든 근육이 쓰일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네. 하나의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이제 이 균형을 유지할 때요. 이제 발목뿐만 아니라 무릎, 힙까지 모든 하체의 이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 운동이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편다거나 앉아서 단일 운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계단을 내려간다거나 일상생활에서 하는 동작들과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 다이나믹하게 하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네. 무릎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절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데도 굉장히 의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네. 무릎을 살짝 이렇게 굽혀주시고 이 상태에서 네. 12시, 3시, 6시 12시, 3시, 6시 다시 12시, 3시, 6시 지금 보시면 스케치 다리가 지금 고정이 안 되고 네. 자꾸 움직이고 지금 안쪽으로 자꾸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더 이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그러네.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내가 원의 그 지름을 좀 줄여주시면 돼요. 네. 이런 경우는 안정감 있는. 오, 줄이니까 좋다. 훨씬 좋아진다. 네. 제가 욕심이 많았네요. 네. 그럼 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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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마랄라 나도 여자야. 딱인데요, 제 노래요? 네. 랄라랄라 랄라 줌마랄라 나는 줌마랄라. 딱! 안무 같아요. 선생님, 저 지금 땀나는 거 보이세요? 조금 했는데 이거 해보시는 거 어때요? 네? 해보시는 거 어때요? 운동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뭔가 스텝을 하는 거 같아가지고 예. 음악 틀어놓고 하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면서 운동이 될 거예요. 다음 앨범 낼 때 네. 댄스 요거 포인트에서 포인트 안무로 이거 해보신 건 어떻겠습니까? 무릎 안 좋으시니까. 관절 강화 댄스. 네. 관절 네. 강화 댄스로. 이거 360도 댄스라고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맞는 안무를 한번 해봐도 될 거예요. 이건 그럼 몇 회 반복하면 되나요?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 찍고 돌아오는 거를 한 번이라고 봤을 때 10번씩 하는 거를 3세트. 그러니까, 한 달이당요? 네, 30번, 30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이게 마찬가지로 또 낙상을 어르신들은 이제 낙상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붙잡고 하시면 됩니다. 붙잡고 그 게다가 또 거울 보고 하시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흔들리지 않는지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무릎이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숙이지 마시고요. 이제 약간만 이렇게 숙여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하실 때 허리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꼿꼿하게 배에다 힘주고 척추를 일자로 딱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게 같이 이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팁이다. 네,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으로 무릎 관절염 예방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